이간의 GT클럽 랭킹전 4강 1차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이기수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클랜이지만은 경기력이 참 재밌네요. 예. 네, 아, 경기 클래스가 재밌어. 아, 이 정도 돼야지 뭐 GT 클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한시 초록색 테란입니다. 아, 방금 전 승리를 가져간 이기수 선수. 자, 오즈가 이연 사드론? 아, 아니네요. 이연 사드론 할 줄 알았는데, 아, 이연 사드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는 진영입니다. 자, 권주정 선수. 방금 4드론을 갔지만 이제 BBS를 못 이긴. 예. 그렇죠. GG클랜이 개그의 약자인가르신데, 예. 그냥 굿게임의 약자입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제가 만든 건데, 그렇죠. 그냥 그렇게 만든 건데, 그래요. 센터블 또? 이거 뭐 이연봉인가? 이연봉? 이연 센터베러 이연 이연배. 자, 이거 근데 지금 서프로 안 지으면 지금 이거 SCB 나와서 서프로 안 짓고 나가면 이거 BBS입니다. 이연 BBS. 이연 BBS. 자, 서프 짓는데 자, 이거 짓나요? 벼락 지었는지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짓네. 8벼락이네. 그래, 8벼락. 아, 서프 짓네요. 아, 이연 BBS는 아니고, 자, 그냥 8배럭입니다. 8배럭. 그냥 8배럭. 자, 전진배럭. 아, 근데 빌드 이겼어요, 또! 저 권초야! 빌드 또 이겼어! 아, 빌드 이거 이겼어! 아, 빌드 이긴 거야. 이거 방금, 그쵸? 방금 그거랑 지금 했을 때 또 빌드 이긴 거예요. 지금 8배럭을 먹는 빌드거든요, 이거는. 구발업 빌드입니다. 이건 빌드 이긴 거거든요. 지금 빌드 이겼는데 이번에도 지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이불킥입니다. 아, 진짜 다 이긴 것도 질 수 있어요. 자, 집중해야 돼요. 건준이요, 이거 빌드 진짜 이겼거든요. 자, 저희 클랜에는 운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 저희 클랜 운영이 없습니다. 그쵸. 이런 날빌만 조심하는 자, SCB 다 내려가죠? 자, 이기수! 여기서 승부 보겠다! 자, 이기는 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기수! 자, 권준혁, 자, 내려갑니다. 자, 저걸리, 좋아요. 자, 저걸리, 좋아요. 자, 이거 그냥 내려가 싸우면 되거든, 저걸리? 그렇죠. 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걸리. 자, 마린 보고 쫄 필요 없어요. 세워 싸우면 돼요! 마린 혼나! 자, 마린 혼나! SCB 본진으로 이동합니다. 자, 게르만 쪽에 대이동. 자, 이러면서 배럭 들고 본진으로 이동. 배럭 들고 본진으로 이동. 동선 낭비 지리고요. 자, 입구 막죠? 자, 입구 막는 자 모습. 자, 이기수 선수 좋아요. 에, 센스 있었어? 자, 센스 있는 운영. 좋아요. 역시 우리 클랜이죠. 센스 있는 자 그런 운영이고. 자, 자, 권준영 선수 이득 봤습니다. 이득 보면 저거링 뽑을 게 아니라 자, 이거 빠른 넣고 뭐 이런 거 빠른 미탈리스 그런 거 가능해요. 빠른 하면 가니까 빠른 자, 빠른 넣고 권준영의 빠른 넣고입니다. 야, 이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기수 마냥 멀티하면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입구 돌파? 빠른 갔는데 뭐 이제 입구 돌파? 자, 돌파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도 되지 않나? 예. 아, 커맨드 이거 망했어요. 이거는 빠러 가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뚫어 되지 않나? 근데 말이 두 개밖에 없는데 뚫습니까? 아, 간 보는 건가요? 소심한 건가요? 자, 지지클랜 누가 클마임이신데 제가 클마임인데 슈발람이야. 에. 자, 클마 클라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클레이먼들도 클라쥬가 있죠, 여러분들. 에. 자, 들어갈 듯 말 듯 왔다 갔다. 예, 존나 갈등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기수 선수가 지금 사내만 빌드 모르기 때문에 이거 로커만 가면 게임 끝나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로커? SCB 살아갑니까? 이거 보내면 안 돼요! 자, 권중철 이거 죽도록 따라가죠 이거. 이때 SCB 하나 더 보내는 센스가 필요한데 없네요. 그딴 거 뭐 개나 줘야죠 여러분들. SCB가 더 나왔어요. 나올 필요가 없는데요. 자, 로커 나옵니다. 빠러 권준영의 빠러예요.
자, 이거. 자, 럭커 나옵니다, 이제, 슬슬. 자, 슬슬 나오면 권준영. 자, 히드라리스크가 나왔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 자, 권준영. 4강까지 올라왔거든요. 16강, 16강 했나요? 예, 뚫고 4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8강이었나? 자, 어쨌든. 자, 안마 나옵니다. 이거 권준영 웃을 수 있어요. 이제 웃어야죠. 하하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여기서 그쵸 입구만 자 이기수 선수가 벙커를 지으면 모르겠는데 벙커 만약 안 지으면 큰일납니다. 그렇죠 벙커를 짓네요. 자 러커 들어갑니다. 근데 러커 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스캔 달리기 전에 뚫릴 거거든요. 자 설마 이거를 막 러커 버로우 안 하고 다 죽고 그런 일은 없겠죠. 자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권중 선수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아 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기 선수는 지금 빨리 스캔 달고, 이거 의도로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 큰일 났네요. 스캔 달아야 되는데요. 스캔 늦어요. 자, 입구 쪽 뚫리는 판단은 좋은데, 자, 러커 왔어요! 자, 러커 왔는데, 러커 벌어갈 줄 알아요! 자, 벌어왔어요! 이거 권영 선수 벌어갈 줄 알아요! 제재! 큰일 났죠! 벌을 했어요 권준영. 예. 자 이렇게 돼서 1대1의 스코어로 마지막 경기 들어갑니다.